자, 오늘 그 제가 이제 시색 리뷰를 해볼 제품이 요 야타가로시입니다. 야타가로시 아들러 제품. 아들러 제품 중에는 가장 고가 제품이에요. 가장 고가 제품이고 당연히 풀 캥거루 버전이고. 뭐 제품 이거 리뷰를 제가 저희 예전에 해드렸을 때 느꼈지만 그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의 이제 기본 특성은 풀 캥거루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맥켄 스티치 방식으로 아웃솔이 이 어퍼랑 이렇게 미드솔과 같이 다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재봉틀에 의해서 이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안쪽에 보면 이렇게 카르보가 들어가 있어서 쉔크 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이런 구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로마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안쪽에 가죽으로 이렇게 맥켄 스티치 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야마토쿄랑 비교를 하면 이제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건 이제 전체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아들러 제품 중에는 어쨌든 최고가이면서 가장 고급 제품이에요. 물론 이제 호렌소랑 가격 비교를 하면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 제품 퀄리티라든지 뭐 가죽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제품이 지금 그 카르보도 들어가 있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이제 현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대표적이라면 이제 이 쉔크 강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하는 건데, 이 맥켄 스티치로 만드는 이 방식은 이제 전혀 변화를 줄 생각이 없는 거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캠브렐사 이 라이닝이 지금 이렇게 통 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신발의 내구성, 장기적 내구성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퍼가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퍼가 라이닝이 이제 얇게 되어 있고, 이 가죽이 되게 이렇게 보면 이제 흐물흐물흐물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 홀드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천연 풀 캥거루로 되어 있는 부분, 이 가죽 제품은 무리해서 어쨌든 많이 닿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젖었다 말았다 젖었다 말았다 반복하면서 슈즈가 이 홀드성에서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이 어퍼 자체가 이제 데미지를 받는 거는 이 캥거루 가죽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가죽 자체에 이제 물이 많이 묻는 것 자체가 가죽 수명을 늘려주진 않으니까 어쨌든 줄여주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뭐 사실 미미한 영향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지만 어쨌든 관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물이 없는 경우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시착을 좀 해보고, 뭐 자로마칸이나 그 다음에 뭐죠? 그 야마토쿄는 이미 해드렸죠. 해드렸고 이제 이 제품만 그 실착 순서가 밀렸는데 오늘은 요걸 신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250이어서 지금 뭐 발에 끝에 1도 마진이 없습니다. 1도 마진 없이 완벽하게 지금 이 앞쪽 부분이 맞아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끈도 굉장히 고급권이죠. 그래서 이게 고급권이게 뭐 영향이 있냐. 최근에 이제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일본의 축구 동향, 축구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끈이 풀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끈도 이렇게 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꽂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서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발이 발에 잘 홀드가 되어 있고 타이트하게 홀드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경기 중 퍼포먼스의 증가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퍼포먼스의 저하, 다시 말하면 경기 중에 끈이 풀려나가거나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저하를 막아주는 그쪽에 저는 이제 이런 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상 뭐
핸드메이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100% 핸드메이드냐. 뭐 대부분의 원래 신발들이 다 핸드메이드예요. 손으로, 사람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네, 오늘은, 요, 야마토쿄를 신어보고, 총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그런 것들을. 왜냐면 지금 아드로 제품의 자로마칸이나 뭐, 야마토쿄 이런 것도 이미 테스트를 해서 시착을 해본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뭐, 제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제 BMZ나, 그 다음에, 그, T6, T7 이런 제품들을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약간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신어보고 어떤지,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들로의, 야타가루 슈 제품을 지금 테스트 중인데요. 제가 지금 이 사이즈는 뭐 아시겠지만 25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이제 아식스나 뭐 나이키 이런 것들을 다 255를 신는데 이 제품은 250이에요 255 신었을 때 앞에 전혀 남는 부분이 없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얘기한 소위 말하는 삭스핏이나 퍼펙핏이나 스너그핏이나 그런 형태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뭐 리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축구화들 중에 길이와 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발을 신었을 때 요 길이와 자신의 발에 딱 맞게 신을 수 있는 여건과 볼에 타이트함이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래서 발 자체에 스트레스가 없는 신발들을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데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브랜드들, 제 경우에는 뭐 아들러니 뭐 BMZ니 아스레타니 이런 제품들을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미즈노, 아식스가 전통적인 강자들, 이런 제품들을 계속 추천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 레벨이든 프로 레벨이든 축구하는 결국 신발에 딱 맞게 신어야 된다는 거.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발이 주변에 흔치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본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 신고 있는 야타만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발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을 수 없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구입할수 바로 여기에는 스터드는 라운드형입니다. 라운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본에서는 이게 몰드 타입이라고 부르고 해외에서는 이게 FG 타입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제가 운동하고 있는 이 구장의 상태가 인조단지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말하는 펌그라운드나 이런 거는 해결이 되, 그거는 일치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TF가 아닌 다음에 스터드가 달려있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리뷰 초창기에 이제 쉐브론, 나이키 쉐브론 스터드라든지 아디다스의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걸 신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인조잔디에서 과그립이에요. 과그립이라는 거는 동작을 짚었을 때 관성에 의해서 무릎이나 이쪽이 밀려나가죠,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데 신발이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과그립으로 해서 관성 때문에 밀려나가면서 과부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섰을 때 경우에 이게 밀려나가지 않고 잘 버티고 부드럽게 이 스무스하게 성질을 하게 되면 과부하 걸리질 않으니까 발목에 내는데 무리가 가질 않는데, 그런 부분에 무리가 가고 그 다음 회전할 때 트위스트일 경우에 쉐브론은 인조잔디 자체를 완전히 움켜쥐고 있어서 이게 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을 때 이게 움직여야 되는 각도와 무릎의 각도가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쥐고 있는 쪽과 관절에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관절의 각도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무릎 관절 이쪽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서 부상 위험이 높다. 지금 대부분의 일본 브랜드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라운드형, 그리고 최근에 나이키나 이쪽도 이제 결국 라운드로 대부분 돌아갔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는 스터드 프레쉬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과거립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터드의 길이, 형태, 뭐 배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퀵스타트나 이런 걸 퀵 리스폰스를 위한 요 첫 번째 스터드의 그 크기와 각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데, 아들러는 대개 이제 그런 조건들은 대부분 다 만족시킵니다. 만족시키고 있고, 다만 이제 풀 캥거루인 경우에 사이드 홀드성, 처음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풀 캥거루인 경우에
하이브리드 타입을 쓰지를 않으면 물에 젖었다 젖었다 말았다면서 이 부분이 홀드성이 약해지지 않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뭐 한 20, 30분 정도 이 야타를 신고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지금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그게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운동장에서만 신는다고 하면 장기적에서도 이 홀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저는 캥거루인 경우에 지금 거의 뭐 세컨스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면 다시 말하면 발 이하에 다른 어퍼가 밀착되어 있는 정도가 삭스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컨스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핏감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만들어지는 니트나 그 다음에 일단 필름 코팅이 되는 제품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의 축구화를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핏감에서는 캥거루 가죽을 따라올 수 없고 전용 가죽을. 그래서 일본에 있는 중고 다스들도 전부 다 빠르게 나이키 아디다스로부터 발에 잘 맞는 가죽으로 넘어온다, 넘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추세를 알려주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의 뭐 거의 패딩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앞쪽도 지금 엑스플라이 4 정도의 3mm에서 4mm 정도의 얇은 패딩, 이런 조건이면 나이키의 머큐럴 베이프라든지 사실 이런 신발을 신을 필요가 있나, 불편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끈이 이 홀드를 하고 있는 이 강도가 그 장시간 운동에서도 풀려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발을 잡고 있는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스티칭들을 해서 가죽의 늘어짐이 최소화된다고 하면 장기적 사용에 있어서도 이 제품이 굉장히 이점을 가질 수 있고 내구성도 갖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길이와 발부를 동시에 충족시켜서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축구화를 흔히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이제 야간 경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 야간 경기에서 그냥 TF 대신에 운동장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뭐 한두 쿼터 정도는 이 제품으로 한번 신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이제 킥 같은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슈즈가 잘 맞기만 하면 뭐 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신고 느끼는 거는 어퍼의 핏은 완벽하고 그 다음에 아웃솔의 지금 이 스터드의 크기와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적응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적응이라는 거는 보통 신고 한 30분 정도만 지나더라도 대부분 적응이 가능한 거여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 보진 않고, 그 다음에 처음 신으시면 요 앞쪽이 약간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들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운동에 의해서 금방 빠르게 적응이 되고, 요 약간 들리는 느낌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신으시는 TFR랑은 그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터드 타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여서 그런 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 보진 않고, 어쨌든 어퍼의 질, 퀄러티, 그 다음에 스터드, 아웃솔, 뭐 여기는 지금 보시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쉔크 부분이 두껍지 않죠. 두껍진 않지만 안에 카르보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뭐 축구에 비해서 전혀 뒤지는 거 없고, 오히려 핏 자체가 워낙 핏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족도라는 게 사실은 다른 축구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쇼텅이고, 힐 뒤쪽도 힐컵 쪽이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컵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낮고 여기도 낮고, 그래서 여러 복숭아뼈라든지 아킬레스를 건드리시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이 제품을 편하게 신을 수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이 제품은 크게 다른 뭐 이질감을 주지 않고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 요 정도 신발의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마추어부터 K리그 프로 선수들까지 다 착용을 해봐야 되는 신발이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뭐 일본 제품 중에 MIJ라고 불리는 미즈노 제품들이 국가대표 선수를 신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 급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축구와 조금 관심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사서 한번 신어봐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그래야지 비로소 왜 천연가죽 캥거루 제품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X나 뭐 프레데터나 아니면 뭐 그 TM4 이런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을 잘 한 번만 딱 신어봐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서 우리가 푸마라든지 뭐 나이키 아디다스를 다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길이와 그 다음에 발보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제품이 흔치 않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들러의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아식스 제품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텅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끈에 의해서 제가 보고 최근에 이제 이 끈이 풀려나가지 않고 이 단단히 장시간에 걸쳐서 운동할 때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그런 점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이제 타이트하게 원래 묶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묶었을 때 신발의 홀드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하는 거. 그래서 끈과 그 다음에 끈의 종류에 따라서도 미세한 핏감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핏감 변화 대부분이 결국에는 신발을 발에 잘 밀착시켜 놓고 붙잡아두는 거기 때문에 신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운동장에 완전히 이제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물 약간 젖은 그라운드였으면 그립 이런 거는 테스트 해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 신발의 기본 특성은 충분히 체감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일요일 정도에 뭐 제가 실착을 하게 되면, 실착을 실제로 했을 경우 이후에 느낌을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